와, 지금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원래 제 자리가 여기 29번 자리인데요. 여기 옆으로 자리가 더 편하다고 제 차를 저 위에다 세워놨었거든요. 제 차가 있어서 요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모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자마자 보니까 모기가 좀 있어요. 누가 쓰신 건지 모기향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시원해요. 그냥 쳐보려고 했는데 바닥에 뭐라 해야 되지? 낙엽이 너무 많아서 일단 쓸고 할게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난간에다 걸고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얘를 고정해 줬어요. 모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불멍도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깔아줬어요. 모기가 너무 많다. 얼른 닫아야겠다. 불멍하려고
하나라도 가지고 왔는데 먹기가 너무 많이 울어요. 다 안에서 먹을까 봐요. 테라에서 이 맥주가 나와서 한번 사봤어요. 맛은 나쁘지 않아요. 테이블 설치도 할 겸 안으로 들어와 줬어요. 이렇게 안에서 간단히 먹으려고요. 모기가 손에도 물고 엄청 많이 물렸거든요. 생각보다 아직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와, 얘를 탁 쳐버리는 바람에 서가지고 이거 쓰러졌어요. 프리머스 이거 냄비, 알루미늄 냄비인데요. 예뻐서 샀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찌끼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따가 쓰도록 얘는 오늘 이걸로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오늘은 거의 조리가 간단한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침낭은 이거 네이처하이크 이 침낭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모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에다가 여보로 챙겨왔거든요. 혹시나 해서 긴팔옷을 챙겨왔는데 긴팔옷을 입고 나가서 모기향을 피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팔에도 물리고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제가 챙겨왔습니다. 입어야겠다. 저만 못 듣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는 어렵죠? 떼는 게 잘못하면 부러지거든요. 오늘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와우. 아예 이 안에서 모기향을 피고 밖에다 놔줘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자마자 모기가 물리거든요. 원래 들어가 있는 기본 이 모기 거치대랑 아까 밖에서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겠는데 있었던 그 모기 거치대랑 세 개를 놔줄게요. 지금 여기 주변으로 나무를 전지하고 계셔가지고 시끄럽긴 하지만 와 지금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와우. 진짜 모기협 되기 싫어가지고. 오늘 유니프레임 하루데 새로 이제 게시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해도 저렇게 서서히 지고 있어요. 개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개구리가 있어. 얘는 왜 이렇게 큰 거야? 무서워요. 불멍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있어가지고 데크에다 일단은 잘 방염포를 깔고 해볼까 봐요. 제가 자꾸 여기로 올라 그래요. 어 무서워. 수민아 어떡하지? 어떡해. 개구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접어주는 건데 그냥 펴서 할게요. 돌로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타격감이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좀 넓게 두 개를 이어서 해줬어요. 원래 여기 살려고 했거든요. 어쨌든 저기 옆에는 옆에 불씨가 튀기면 나무에 또 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개구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달아야 돼서 이 데이지 체인은 타프에도 안 걸고 저기 여기 난간에다가 걸어서 해줄게요.
의자를 안 펴려고 했는데 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꺼져버렸어요, 이제. 배터리가 없었나봐요. 떡볶이 먹을 거예요. 이거 미니 와인으로 두 개 챙겨왔어요. 위에 있는 건 그릴은 잠깐 내려놔야겠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와인 너무 맛있어요. 그냥 로제 와인 같아요. 약간 떡이 살짝 덜 익었거든요. 근데 나는 맛있어요. 제가 이거 물을 넣고 얘를 떡을 먼저 익혔어야 되는데 또 깜빡해가지고 살짝 싱겁기는 한데 괜찮아요. 그 와인하고 잘 어울려요. 치즈떡볶이. 그리고 화로배가 너무 좋아요. 약간 이렇게 바람 맞으시고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와, 한적하고 너무 좋다. 정작이 어이구 불이 꺼져가요. 살려야 돼. 너무 좋다. 별이 딱 한 개 보여요 위에. 지금 여기 밝아서 그런가? 여기 아까 개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구리를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쫓았어요. 아 좋다. 이거 떡볶이가 좀 싱거운 것 같아가지고 프리머스 이거 그라인더거든요. 근데 얘가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세트인데 빨간색하고 이 색깔 검정색하고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여기다가 허브솔트 챙겨왔어요. 조금 부족해서 이거 난이랑 리조또 얘 같이 해가지고 찍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좀 덜 익은 떡은 여기 리조또에 같이 넣어줄까 봐요.
장갑을 껴야겠어요. 오, 떡이 익어가고 있어요. 다리가 자꾸 이 사이로 빠져서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제 밤 되니까 좀 시원하다. 제가 리조또를 좋아해서. 맛있다. 금방 먹네요. 작아서. 리조또도 먹어야지. 맛있다. 역시 약간 무쇠팬 그런 곳에 해야 되나 봐요. 계속 따뜻해요. 아, 좋다. 점점 불이 꺼져가요. 안 돼. 불을 살려야 돼. 안 돼. 방법이 이것뿐인가? 맛있다. 조금만 불멍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좀 쉬면서 먹을까 봐요. 제가 육포 하나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거 육포 하나 구워서 이제 나머지 와인은 안에 들어가서 먹을 거예요. 점점 벌레도 오고 모기가 아직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밤되고 그리고 이거 모기향을 세 군데나 이렇게 해주니까 모기가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또 긴팔도 입고 해가지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밤에는 육포 진짜 여기 숯불이 이거 굽기에 딱 알맞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크, 기가 막히다. 완전 미니미예요. 진짜 조그맣죠? 살짝만. 오, 구워졌어요. 여기 아예 숯에다가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몇 개만 구웠어요.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구운 게 숯에다가 다 올려놔야겠어요. 와우, 완벽해. 숯이 너무 아깝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따 매너 타임이기 때문에 불멍은 이만큼만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 뒤로 여기 뒤로 장작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가드를 개인적으로 별도 구매거든요. 한번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안 먹은 거 요거 먹어줄게요. 이거는 레드 와인. 제가 잘 쏟기 때문에 닫아 놓을게요. 너무 잘 쏟아요. 아 참, 얼음 넣었어요. 육포를 구웠더니 너무 맛있어요.
레드 와인도 맛있어요. 괜찮네. 아,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다요. 진짜 너무 좋아요. 계속 좋다는 말만 해. 저는 이제 씻고 왔고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불은 꺼주고 올게요.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커피 좀 마셔보려고요. 이불을 좀 개야겠어요. 이 속에 쏙 들어가서 봤더니 별로 춥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시원하게 잘 잤어요. 여기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너무 예뻐요. 가서 얼른 커피를 마시고 이제 정리도 하고 밥도 먹고 할까 봐요. 이거 모닝커피 마실 거예요. 와, 큰 거밖에 없어요. 어제 쓰던 거 밑에가 까매가지고 그을려서 일단 이걸로 해줄게요. 이것도 예쁘죠? 프리마스에서 산 보온병이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텀블러 보온병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컵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여기 조금 커피가 연해지긴 할 텐데 여기에다가 반반씩 이렇게 덜어서 담아줄 거예요. 얘는 따뜻하게 마시고 여기는 차갑게 마시려고요. 조금만. 오, 반대로 했네. 얼음을 가득 담았어요. 얼음이 여기에 꽉 찰 정도? 이 정도 살아남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냉장고 없이 쿨러백에 얼음을 넣으면 한 요 정도 살아남는 것 같아요. 한 1kg짜리였나 이게? 봉지로 된 거 그거 하나 샀었거든요.
내렸어요. 이 정도만 마시고 얘는 차갑게 마실게요. 완전 워터리하겠는데? 이제 점점 시원해져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요. 좋다. 되게 일찍 일어나니까 여유 있어요. 여기가 11시 퇴실이라서 좀 서둘러야 되거든요. 아, 좋다. 좋다. 오늘은 뭔가 두서없이 챙겨왔는데 이거는 참치 샐러드랑 큐브 참치 샐러드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쟤는 단호박 수프랑 그리고 컵누들 하나 챙겨왔어요. 어? 큰일 났다. 어? 얘네를 포장을 깠었어야 됐는데. 선표시가 있거든요. 어제 그 그라인더예요. 이걸로 받쳐둘게요. 좀 무거운 게 필요해가지고 잘 썼어요 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조금 시끄럽기는 해요. 뭘 돌리는 것 같은데 전기톱인가? 이 원래 가지고 왔었는데 배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거 두 개만 먹어볼게요. 되게 고소하고 꼬들꼬들해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하다. 다른데 이렇게 맛있지? 진짜 단호박 스프 맛 나요. 아직 시간 여유는 있는데 그래도 약간 강박증이 있어서 하루 돼도 정리해야 돼가지고 좀 서둘러서 먹으려고요. 아! 여기 아까 쓰레기 아까 너무 급하게 뜯어가지고 여기다 놨어요. 아, 이제 해가 서서히 드는 것 같아요. 저쪽에 해가 점점 저렇게 여기에서 저 위로 저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 위로 이동했어요. 이제 눈부시다. 해가 떠도 그렇게 막 많이 덥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다. 가기가 싫어요. 일단 앉아보자. 한 잔만 더 먹자. 이제 화로대도 정리해야 돼요. 어제의 흔적. 이거 째로 가져갈까봐요. 오, 좋다. 어, 장갑, 장갑. 장갑 끼고 갔다 오자. 이거 박스 이거 안 버리고 있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면 기스가 덜 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려고요. 이렇게 해왔어요. 뭐 언젠가 화로대는 다 망가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저건 다시 제자리에 두었어요. 어제 너무 잘 썼다. 저는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너무 더워서 이제 또 반팔로 갈아입었어요. 아까는 모기가 있어가지고 긴팔을 계속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덥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